새해 들어서 2012년 들어서 첫 녹화였고요. 먼저 정말 나는 가수다를 처음으로 겪어보신 두 분의 가수가 있습니다. 신효범 씨, 태희 씨. 잘하셨나요? 예, 고맙습니다. 저는 데뷔할 때도 우리 신효범 씨가 계셨고 그때 너무나 또 잘 나가는 최고의 디바였고 저는 신효범 씨가 입술을 떠는 모습 처음 봤어요. 그걸 봤어요? 네, 입술이. 저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그 정도? 네, 인터뷰할 때 어떠셨어요?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오. 혜희 씨는 제 손에 원래 땀이 좀 나요? 제 방송 왜? 왜? 진짜 저 코팅한 줄 알았어요, 손에. 아니, 아, 대희가 떠돌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. 네. 오늘 긴장 많이 했죠? 진짜? 네, 너무 많이 했고. 저도 진짜 누나도 네. 생각이 안 났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? 아... 저는 손을 올리는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나요. 아, 진짜요? 네. 자, 그리고 오늘 사실 파격으로 치면은 가장 큰 파격을 보인 분은 유민수 씨입니다. 네. 겨울용 카시트인 줄 알고 유민수 위에 제가 지금 시트에 묻혀있다가. 예, 예.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. 오늘 저 굉장히 간지럽습니다. 아, 지금 저기에서 날려가지고. 저 말 좀 줄여주시다. 우리 박완규 씨의 이 찡박음과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요. 테이핑 해놓은 지가 이게 약발이 다 돼가지고. 그렇죠. 예, 예, 예. 말 나온 게 박완규 씨하고 김경호 씨 얘기 좀 해야겠는데 이 두 락커의 타이틀 기사도 났더라고요. 이번엔 박완규가 이겼다. 저 기사를 보고 저는 원했던 기사고 저는 기뻤어요. 진짜 정말 멋지다. 김경호 씨는 오늘 춤과 바지의 승리가 아닌가. 이 바지 어디서 사는 거야? 자, 근데 오늘 뭐 춤은 안무는 다 원하는 대로 됐어요. 춤 짧게 할 수 있는 셔플 댄스도 추시던데요. 할 수 있는 춤은 제 나름대로 그래도 짠 거예요 집에서. 아니 그래서 짠 티가 약간 좀 났어요. 오늘 짰어. 원래는 짠 티 이렇게 추면 되는데 네. 계속. 저는 전문 댄서가 아니잖아요.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근데 저 너무 궁금해요. 뭐, 어떤 입 모양이 입 모양 있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때. 나올 때도 그렇고 네. 춤출 때도 예전에 있고. 등장하실 때도 그러셨어요. 그 입 모양 뭐라고 하고 있는 진짜 거예요? 진짜 궁금해요. 떨면 안 돼, 이런 거. 드디어 궁금증이 풀렸어요. 이게 그렇게 궁금했다고요? 한번 춤추면서 떨면 안 돼 한번 해준 거죠. 아 이거 시킨다고. 오디오를 한번 들으면서. 하나 둘 셋 넷. 떨면 안 돼. 떨면 안 돼. 안 되겠다. 떨면 안 돼. 아 형 왜 그래요?